더위에 입맛 잃은 사람입니다. 살아오른 열기 시원하게 적셔줄 바로 요 녀석 찾아왔답니다. 냉면 최고죠. 냉기를 먹으면 탱글탱글해진 면발 호로록 하고 입안 가득 담아보니 가뭄에 만난 단비가 이보다 더 반가울까요? 3,000원 가지고 별 살 게 없어요, 시장에. 그쵸. 그럼 이게 싼 건가요? 엄청 싼 거죠. 아, 싸고 그래. 맛있어. 예, 여기 다른 데보다 싸고 맛있어. 딴 데 가면 냉면 얼마나 해요? 다른 데로 5,000원 가잖아요. 다른 데 뭐 거의 6,000원? 막 비싸면 7,500원 그런 줄 아는데 여기 막 3,000원에 거의 다른 집보다 반값? 저렴한 가격에 착한 맛까지. 좋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은 모두가 한 가지인가 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3분의 1 차이 나죠. 다른 데서 외식하시는 것보다요? 네. 맛은 좀 어때요? 수영장 온 느낌? 시원해요? 온몸이 퐁당 빠져든다는 뜻이겠죠? 마침 주방에서도 입수가 한창인데요. 탱글탱글한 살아있는 면발을 위한 찬물 마사지. 그리고 살얼음 동동 띄운 육수에 아삭한 무, 달걀 반쪽, 특제 양념까지 얹어내고 나면 이 집의 품격 있는 3,000원 냉면이 완성. 자, 그거 참 시원하겠다. 반가운 마음에 헐레벌떡 입안에 담아보고 젓가락을 든 손끝에는 힘이 실리는데요. 아이고, 아이 뭐가 그리 급해? 좀 천천히 먹어요.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할까? 뭐 그 정도. 예,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고 담백하고 달콤해요. 먹을 때마다 막 톡톡 쏘고 오아시스 같은. 이야. 냉면과 면발도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알쏭달쏭한 그 뭔가의 비법. 호기심 발동한 살라 PD 주방으로 향해 보는데요. 아니 아이들이에요? 이건... 냉면 육수 끓이려고 썰고 있어요. 과일을요? 예, 저희는 과일 육수거든요. 어허라, 깐깐하게 고른 좋은 재료에 주인장의 넉넉한 마음, 여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게 다 넣으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육수 내는 거에는 다 들어갔어요. 예, 저희는 고기 안 쓰고요, 과일 육수 내요. 예, 과일하고 야채로만. 조급함 따윈 진즉에 버렸습니다. 그저 묵묵한 기다림으로 버텼는데요. 이야, 저 빛깔 좀 보세요. 신선한 재료의 영향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온도의 비법을 더해 살얼음 장착시키고 나면 세포 하나까지도 시원해지는 3,000원 냉면이 완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육수가 향긋한 과일과 만나 그 맛이 끝내주네요. 이 집을 찾은 손님들, 시원한 국물에 땀이 쏙 들어가고 쫄깃쫄깃한 면발에 익었던 입맛 돌아온답니다.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먹는 거 냉면밖에 더 있어요? 시원한 맛에 먹죠. 육수도 되게 깊고 감칠맛 나요. 냉면은 육수가 제맛이어야 되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맛있습니다. 이때 녀석의 영원한 맛수 비빔냉면이 등장했습니다. 냉면의 깔끔한 맛과는 또 다른 매콤한 매력 선보이는데요. 빨간 옷 곱게 갈아입은 면발, 입안 가득 담아 무니 입에 착 달라붙어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